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진행할 양정입니다. 이번 시간에 함께 진행할 수업은 젠더 렌즈로 보는 세상입니다. 그럼 함께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 고정관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화면에 보이는 단어 중 남성과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형용사를 이야기해 보세요. 혹시 듬직하다, 늠름하다, 씩씩하다, 용감하다, 강하다, 굳세다 등을 말하진 않았나요? 그럼 이번엔 여성과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형용사를 말해볼까요? 혹시 조용하다, 섬세하다, 여리다, 귀엽다와 같은 단어를 말하진 않았나요? 물론 이와는 반대로 혹은 전혀 다른 형용사를 고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성별을 가졌다고 해서 특정한 성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고정관념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성별과 관계없이 제각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죠. 섬세한 남성도 있고 용감한 여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 사실을 잊고 성별만으로 이럴 것이다 라고 미리 상대방을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려 있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고정관념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 자리 잡고 있는지 또 그 고정관념들이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진 않은지 그렇다면 어떻게 편견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고 실천을 다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먼저 사진을 몇 장 볼까요? SNS에 같은 해시태그로 올라온 사진입니다. 어떤 해시태그일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사진을 찍어서 올릴 때 무슨 해시태그를 달아서 올릴 것 같으세요? 사진들의 공통점을 생각해보면 찾기 쉬울 겁니다. 이 사진들은 My Stealthy Freedom, 즉 나의 비밀스러운 자유라는 해시태그로 올라온 사진들입니다. 무엇을 나타내는 사진인지 아시겠어요? 사진 속 여성들이 손에 들고 있는 스카프는 히잡입니다. My Stealthy Freedom은 2014년부터 이란에서 시작된 여성 인권운동입니다. My Stealthy Freedom, 다시 말해 나의 비밀스러운 자유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여성들이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벗은 사진을 올리는 자발적인 시민운동인데요. 2016년 말까지 100만 개 이상의 사진이 업로드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SNS 운동으로 시작되었지만 이후 이란 여성들은 직접 거리로 나와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쓰지 않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히잡은 무엇이고 이란 여성들은 왜 히잡을 쓰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먼저 히잡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히잡은 아랍어로 가리다 라는 뜻에서 유래한 말로 무슬림 여성들이 머리와 목 등을 가리는 두건입니다. 지역이나 나이, 종교적 성향에 따라 그 모양과 색깔, 착용 방법이 다양하며 터키와 레바논처럼 상대적으로 개방된 이슬람 국가에서 착용합니다. 무슬림 여성의 의상 중에는 히잡 외에도 온몸을 가리고 눈까지 그물로 가리는 부르카와 눈만 노출하고 얼굴을 완전히 가리는 니캅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SNS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이란에서는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부터 9세 이상의 모든 여성들은 공공장소에서 반드시 히잡을 써야 합니다. 공공장소에서 쓰지 않았거나 올바르게 쓰지 않은 경우에도 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란에는 복장을 단속하는 경찰이 따로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히잡, 부르카와 니캅이 여성들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생각하는 몇몇 나라들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착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특정한 장소에서 히잡을 쓰지 못하게 하는 네덜란드와 프랑스, 튀니지는 여성들의 자유를 지켜주고 있는 걸까요?
간혹 이런 국가에서 히잡을 쓰고 싶은데 쓰지 못해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여성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여성들에게는 공공장소에서의 히잡 착용 금지가 자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반면 히잡을 쓰고 싶지 않은데 가족, 문화, 종교의 이유로 강제로 히잡을 써야만 했던 여성들에게는 이러한 국가적인 히잡 착용 금지 제도가 큰 자유를 선사한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히잡을 써야 한다, 쓰지 말아야 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원하는 사람들은 쓰고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쓰지 않아도 되는 선택의 자유가 온전히 주어지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란에서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불편함 혹은 부당함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어른이 되었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모두 좋아하는 일을 찾아 직업을 갖게 되겠죠? 모두가 성별에 관계없이 사회의 일원이 되어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서 여성은 구성원으로서의 동등한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대다수의 여성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자신이 하고 있는 분야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리더가 되고 싶겠죠? 하지만 회사를 보면 고위직 여성의 숫자는 매우 적습니다.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4.9%밖에 되지 않습니다. OECD 평균인 25.6%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여성 의원은 57명으로 19%에 불과합니다. 이는 국제순위에서 120위로 우리가 개발도상국이라고 생각하는 르완다나 쿠바를 비롯한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보다도 낮은 비율입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비율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범아프리카 회의에서 각 회원국의 대표 중 3분의 1을 여성으로 구성한다는 의정서를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에서도 각종 선거에서 남녀 후보가 같은 수가 되도록 하는 남녀 동수법을 시행하여 여성 의원 비율이 점차 향상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스웨덴에서는 별도의 법 제정 없이 의원 선거에 있어 각 정당이 자발적으로 여성 공천 비율을 꾸준히 높여 현재의 비율을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2004년 13%였던 것에 비해서 조금씩 여성 의원의 비율이 높아지곤 있지만 여전히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남성이 100을 번다면 여성들은 얼마를 벌까요? 2019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남성이 100을 번다면 여성은 67.7을 법니다. 30% 이상 차이가 나는 수치입니다.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남성과 여성의 월급이 비슷하지만 여성들은 출산이나 임신으로 경력이 단절되기도 하고 그 외에 직장 내에서 겪는 크고 작은 차별들로 인해 회사에서 근무하는 횟수가 길어질수록 그 격차는 더 심해집니다. 우리나라 남녀 성별 고용률 격차는 OECD에서 네 번째로 높고 성별 임금 격차는 가장 높아 최하위입니다. 유리천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유리천장이 무엇일까요? 유리천장은 유리라서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천장이 있기 때문에 그 위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여성도 중요한 직책에 오르거나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앞서 통계에서 봤던 것처럼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어려운 현실을 빗댄 표현입니다.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서 방금 살펴본 성별 임금 격차, 기업 내 임원 비율,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등 10개 항목에 대해 평가하여 유리천장 지수를 발표합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38개국 중 최하위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성, 남성 사이에 차별이 없고 평등한 것 같아 보이지만 아직도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집안일에서도 남녀 사이에 격차가 존재합니다. 여기 보이는 자료에서 여성의 가사 분담 비중, 즉 가사 분담률은 어떨까요? 여성의 비중이 훨씬 높죠.
앞에서 봤다시피 여성은 직장에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가 어렵기도 하고 맞벌이하는 가정이 많더라도 남성과 여성 중 한 명이 아이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면 주로 누가 그만두죠?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서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을 다음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와 외벌이 부부의 하루 가사 노동 시간을 비교했습니다. 남편만 취업한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여성이 더 많은 시간을 집안일을 하는 게 맞을 텐데요. 그러면 둘 다 직장을 다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둘 다 직장을 다니지만 여성들이 집안일을 더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내만 직장을 다니는 경우는 어떨까요? 여성이 돈을 벌어오는데 설마 집안일도 더 많이 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까지 여성 외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더 높습니다. 물론 모든 부부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요즘에는 많은 남성들이 집안일을 함께 분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가사노동에 대한 책임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지고 있으며 같은 노동 환경에서도 여성은 가사 노동을 위해 유급 노동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유급 노동 시간 대신 무급 노동 시간이 길어지면 결국 노후의 연금 등 경제력에 있어서도 상당한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성차별적인 노동 시장 구조는 한국 여성 노인들의 빈곤한 주된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직장에서나 집에서나 여성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에 단순히 여성들의 불평등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 남성을 불문하고 성고정관념으로 인한 편견을 넘어서 평등하고 화합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한국에 사는 남성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한국에서 남성이 겪는 대표적 차별은 감정을 억압당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감정을 남에게 드러내는 것은 나약한 짓이고 남자라면 그래선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줄기차게 받습니다. 그 결과 남성들은 대체로 감정에 무디고 소통에 서툰 어른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차별은 남자다움을 과시하고 경쟁해야 하는 분위기 속에서 폭력과 위험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남자라면 용감해야 하고 위협을 피하지 않아야 진짜 남자라는 편견 때문인데요. 남자는 강해야 하고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남자다움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남성들은 군대를 가야 하고 데이트 비용을 더 많이 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됩니다. 남자는 적극적이어야 하고 관계를 리드해야 하며 여성보다 우월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으로 인해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 성폭력의 행위자가 될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상대 여성이 남성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남성 자신들의 생각을 관철시켜야 남자답다라는 편견이 이런 폭력들의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그 범위를 조금 더 좁혀 우리가 생활하는 학교 안에서의 성고정관념은 없는지 알아보고 나의 성평등 의식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만든 성평등 빙고 게임을 해볼 건데요. 이 게임은 여러분들이 학교와 학급에서 얼마나 성평등한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체크해보기 위한 활동입니다. 빙고 게임을 통해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는 성평등 이슈에 대해 함께 성찰해보고 더 성평등한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합시다. 게임 방법을 설명해드릴게요. 보통의 빙고 게임은 빙고의 개수가 많아야 이기는 것이지만 성평등 빙고 게임은 빙고를 체크하지 못한 것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화면에 다양한 문항이 제시될 텐데요. 빙고 문항 리스트를 보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문항을 고른 후
각자의 빙고판에 적어주세요. 빙고판을 다 완성하면 제가 문항을 불러드릴 텐데요. 자신의 빙고판에 해당 문항이 적혀있을 시 동그라미를 표시해서 한 줄의 빙고를 완성하면 됩니다. 그럼 잠시 화면을 멈추고 각자 빙고판에 문항을 채워 넣어주세요. 다 채우셨나요? 그럼 제가 문항을 불러드릴 테니 해당되면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세요. 나는 성인지 감수성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나는 성폭력 예방에 대해 배웠고 잘 알고 있다. 나는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학급 행사에 다양한 보호자가 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학급 내 역할을 정할 때 성별에 따라 나누지 않는다. 우리 학교 반은 성별에 따라 감정 표현을 다르게 평가하지 않는다. 특정 직업에 어울리는 성별은 없으며 각자의 선택, 적성, 노력 등에 따라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학교 도서관에는 차별, 인권, 다양성, 양성평등 관련 도서가 있다. 우리 학교 교칙은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성별에 대한 혐오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빙고가 나온 친구들이 있나요? 빙고가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잠시 친구들과 각자 어떤 문항을 왜 적었는지 혹은 동그라미 치지 못한 문항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적어준 문항 중에 먼저 우리 학교와 관련한 질문을 찾아봅시다. 학교와 관련된 질문으로 어떤 것들을 적었나요? 우리 학교 교칙은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 학교 도서관에는 차별, 인권, 다양성, 양성평등 관련 도서가 있다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성평등 문화는 어떠하다고 생각하나요? 잘하고 있는 것과 아쉬운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볼까요? 다음으로 개인과 관련한 질문들을 살펴봅시다. 어떤 것들이 있었죠? 성별에 대한 혐오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나는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각자의 성평등 의식은 어떠하다고 생각하나요? 개인 스스로 올바른 성평등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잘하고 있는 것과 아쉬운 것은 각각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봅시다. 이번 활동을 통해 우리 학교 그리고 우리 반의 성평등 문화와 우리들의 성평등 의식이 어떠한지 점검해봤는데요. 끝으로 우리 반과 우리 학교를 보다 성평등하게 만들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지 고민해봅시다.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세 가지 약속을 적어주세요. 모두 적어주었나요? 성평등한 학교 또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성별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차별을 인지하고 그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은 특정 성별을 떠나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남성이어서 혹은 여성이어서 느끼는 불편함과 부당함을 알고 이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자세가 필요해요. 모두가 공정한 기회와 권리를 갖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특별한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앞서 나의 비밀스러운 자유라는 SNS 운동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사실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벗는 것은 이란 여성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히잡을 벗지는 못하지만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화이트 웬즈데이라는 해시태그가 있습니다. 하얀색 히잡을 쓴 사진을 올려 이란 여성들의 인권 해방 운동에 함께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여성들이 강제적으로 히잡을 써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남성들도 동참한다는 의미를 담아 맨인 히잡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히잡을 쓴 남성들의 사진을 올리기도 합니다.
맨인 히잡 해시태그와 함께 올라온 글을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히잡을 안 쓴 여성이 불명예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 여동생, 그리고 이 땅의 여성들이 이런 억압과 한계 속에서 지내도록 그냥 두고 보는 것이 진짜 불명예스러운 겁니다. 또는 다 큰 남성들이 히잡을 쓰고 있어서 이상해요? 7살짜리 여성아이가 히잡을 강제로 쓰는 건 이상하지 않은가요? 라는 등의 글을 올리면서 운동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를 비롯해 성평등을 위해 남성들이 지지자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UN 여성들의 글로벌 캠페인 He for She가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성차별과 여성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남성들의 적극적인 실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친선대사인 엠마 왓슨이 평등한 세상을 위해 여성과 남성이 연대해야 한다고 선언하였고 UN 여성은 히포쉬 성평등 연대운동을 통해 성인 남성과 소년들이 성평등의 달성에 관여하고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과 목표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온라인상에서 Girls of Revolution Street, My Camera is My Weapon, With You 등 다양한 해시태그들과 함께 성별에 관계없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들이 있으니 여러분들도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주세요. 이번 시간을 통해 우리 사회에 자리 잡고 있는 성 고정관념에 대해 살펴보고 그로 인한 불평등한 사회 모습들을 알아봤습니다.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인지하고 나부터 하나씩 지워나가 보는 건 어떨까요? 내가 생활하는 가정, 학교에서부터 우리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